왕초보가 왕초보에게 알려드리는 블로그 글에 링크 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영어 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영리법인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 여기에 지금 파란 줄이 이렇게 쫙 거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미술 지도자로 교육을 받고에도 줄이 거 있고요. 영어미술 아트키도에도 줄이 이렇게 거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런 화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더더 나은 인포메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그 줄이 거 있는 곳을 클릭하면 그게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클릭하는 곳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능을 첨부한 페이지입니다. 그 첨부하는 기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영어미술 지도자 교육과정을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로 가져다 대시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다 대면 이렇게 파란 부분으로 변하게 되죠. 지금 artkido.co.kr 홈페이지를 저는 아까 그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고자 합니다. 그래서 artkido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와서 artkido.co.kr을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artkido.co.kr을 마우스를 그 부분에 가져다 대시고 그 부분을 카피를 하십니다. 야, 마우스를 그 부분에 가져다 댔죠. 그래서 그 부분을 카피하십니다. 다시 카피를 해놓고 지금 블로그를 보면 블로그 윗부분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고리 모양으로 누르면 밑에 이렇게 바가 생깁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긴 공간에다가 아까 artkido.co.kr을 카피 기능을 해서 카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주소를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이렇게 영어미술 지도자 교육과정 하면서 파란 줄이 생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아트키도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기능으로 제가 비영리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도 링크를 걸어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뭐지? 한번 하고 클릭을 했을 때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영어미술 지도자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을 저희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 그러면서 딱 누르시면 블로그로 넘어가서 이번 겨울 학기에 교육이 있습니다 하는 곳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아까 이렇게 마친 것처럼 아트키도의 정보를 지금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신 블로그의 글에 링크를 걸어주는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간단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태까지 이 기능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와, 이 간단한 기능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고 이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볼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초보인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꼭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어미술 지도자 교육과정을 받는 선생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SNS 활동을 하셔서 블로그도 운영하셔서 자기의 정보를 뭐 내가 꼭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 뭐 저희에게는 학부모가 있으실 거고 또 다른 형태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의 블로그를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더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파워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블로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에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화상으로 공부하고 또 면대면으로 공부하는 그런 블렌디드 러닝의 기능이 있고요. 또 지금 100% 면대면 교육은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실 수업이죠. 면대면 수업이 교실 수업입니다. 교실 수업을 할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고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이나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이 온라인 교육 과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영어미술 토요 창업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하루에 6시간을 운영합니다. 6시간을 운영하는 이 운영반을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8주 수업을 하시면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남과 동시에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좋은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육은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미술 지도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자기에게 필요한 학기에 이 교육을 들으시고 이걸 들으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여러분이 이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교육장을 나는 교육장을 오픈하겠다 하시는 그 타이밍에 들으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 수업을 듣고 효과를 내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어미술 지도자 교육을 하는 이런 커리큘럼은 저희가 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영어미술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18권으로 되어 있는 영어미술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미술 지도자를 배우면 커리큘럼은 걱정은 안 하시고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어서 그게 저희의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커리큘럼을 뭐 샘플로 받아보신다든지 아니면 ABC 교재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네이버 쇼핑몰에 들어가서 아트키도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아트키도를 샘플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십니다. 저희 영어미술 지도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가 있고요. 아트키도는 영어미술 브랜드 회사, 아트플레이그라운드는 영어미술 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이십니다. 출판사입니다. 그세 개가 합쳐서 2019년 8월 29일 영어미술 협동조합으로 승격하여 영어미술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또한 연간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